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요, 제가 라켓 모양 수비할 때 모양이 어떻게 나가는지, 백스윙이 얼만큼 빼는지를 제가 체크해 볼 거예요. 오늘은요, 그동안 공을 치실 때 그래도 임팩트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레슨할 때 보니까 이 라켓 모양이요,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 뒤집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탁구 선수들이 이게 스핀백이잖아요. 스핀, 배드민턴은 스핀백이면 안 되고요, 맞는 순간에는 임팩트면이 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공이 오면은 공이 빠르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스윙이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오늘은 스윙을 빼서 잡는 걸 자꾸 해볼 거예요. 잡는 거를. 스윙은 짧지만, 스윙 스피드는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수비를 하실 때는 몸 자체가 많이 비틀어지지 않게끔 와보세요. 그냥 바로 정면을 본다. 본다 느낌으로. 정면을 본다. 그 중요한 게 수비할 때는 항상 하체는 다운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비할 때는 하체가 다운이 돼야 돼. 다운. 자꾸 스윙이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정면 보고 다운 제자리. 다운 제자리. 그리고 준비 자세가 라켓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몸 오른쪽 이 무릎 안쪽 있죠? 무릎 안쪽 앞에 놔두세요.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왼쪽 무릎 앞에 이렇게 놔두지 말고요. 오른쪽 무릎 라인에서 왼쪽 무릎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 무릎 선상에서 자, 딱 봐봐요. 자, 형 봐봐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오른쪽에 놔두지 말고요. 그렇지. 이 안쪽 라인 조금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다리 벌렸을 때 오른쪽 라인 쪽을 라켓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라켓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켓을 내 왼쪽 무릎으로 당겼다가 잡아주는 느낌으로. 하나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있어버리면 스윙이 시작점이 여기다 보면은 스윙이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그죠? 봐봐.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내가 당길 수 있는 공간이, 라켓을 순간 당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지. 물론 할 수도 있어. 있지만 라켓이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왼쪽 끌고 와서 앞으로 간다. 오른쪽에서 당겨서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항상 라켓은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놓을 수는 없어. 안쪽에 놓겠군, 라켓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공이 일로 온다고 보면은 오른쪽 안쪽에서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밀어줘야지. 이거 자꾸 피하면서 하지 말고 오른쪽 무릎에서 당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케이, 이리로 오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라켓 모양, 시작하는 모양, 시작하는 시점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수비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이러고만 있잖아, 그죠? 이러고 있다가 포핸드 돌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그나마 백핸드하고 포핸드의 공간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완전 넘어버리면은 여기 쉽지. 그러니까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 넘어왔다가 앞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가세요. 하나 준비. 둘. 그렇지. 셋. 오케이. 스톱. 스톱. 가만히 있어요. 다시. 스톱. 잘했는데 스윙이 체중이 얘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와도 돼요. 그럼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열려버리잖아요. 조금만 닫아놓는 느낌으로. 일로 간다. 좀 닫아놓는. 그렇죠. 닫아놓는 느낌으로. 하나, 그렇지. 그 라켓 뭐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하나, 됐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넷, 오케이. 고. 고.
앞쪽에서. 앞쪽에서. 여기서 맞는 거, 여기서. 오케이. 네, 됐어. 둘.